분위기 바꿔볼게요. 오늘따라 국회, 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웅성웅성 많이 모여들었다는데 무슨 장이 선 걸까요? 자,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갈치 하나 드세요. 맛있는 걸 먹고 가겠습니다. 수사라 화이팅! 화이팅! 수혜야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 요즘 잘 안 팔린다는 전복을 저는 사겠습니다. 저도 전복. 이거 얼마고? 이거 8만 원. 오케이. 부장님, 부장님을 보겠습니다. 바닷가 첫 집에 태어난 어민의 아들이어서 수산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 이게 얼마나 IQ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선물 세트를 들고 앞에 보도진을 향해서 선물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해, 건강해, 파이팅을 외쳐주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좋아해, 건강해. 자, 우리 수산물 좋아해, 건강해, 파이팅 구호까지 마지막에 들었는데, 지금 저 국회에서 수산물 잔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오늘 오전이고요. 국회 소통관 앞마당입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등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 총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복이다, 멸치, 은갈치 등 구성을 보고 이걸 구매하기도 했고요. 네. 또 국회 직원과 보좌진들에게 수산물 도시락 수백 개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굳이 이런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이야기하려는 건가 싶으신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국회 소통관 앞이라고요. 아하. 이게 왜 중요한지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하늘을 지르고 세상을 덮을 것 같은 권력자도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오, 위에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 아직은 평범하니 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서 쭉 따라가 봤더니 바로 저곳이네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단식하고 있잖아요. 네. 9일째거든요. 아하.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했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m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그 정도의 거리인데 저기서 이제 각 정당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정당에서 저렇게 움직이면 이른바 그 지지자 유튜버들이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도 또 강성 그 지지 유튜버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이른바 그 개딸이라고 하는 네. 그런 식의 지지 그 강성 유튜버들이 있어서 그 유튜버들끼리 접촉이 생겨가지고 네.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아하. 합니다. 자,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예요. 소통관 앞에 마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100m 직선으로 100m 쭉 가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단식장에서 단식 아흐레째 하고 있어요. 자, 두 상황만 저희가 단순히 전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혹시 지금 얘기가 불거지고 있는 건가요, 장윤 변호사님? 예, 아무래도 정치가 너무 경색돼 있다 보니까 또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과거에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거나 이러면 여당 대표가 당연히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을 내려보내고 뭐 이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인근 100m 떨어진 곳에서 이 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를 하니까 묘한 논란이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일단 원래는 시식 행사까지 계획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시식 행사까지 하게 되면 더 큰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행사까지 진행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소속의 안병길 의원은 어제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내일 치러질, 그러니까 오늘인 거죠. 이 수산물 판촉 행사에 이재명 대표가 들러줬으면 좋겠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 고등어, 전복 드시길 바란다. 이게 바로 명분 없는 단식을 끝내는 방법이고 그간의 괴담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길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묘한 파장을 낳을 것을 우려해서인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시식 행사는 거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 수산물이라고 아까 뭐 그런 말도 했지만 먹방까지 현장에서 시식까지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취소를 했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행사도 제가 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뭐 음식을 먹고 뭐 이런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판매 홍보 이런 정도로 축소해서 하라고 제가 지침을 그렇게 그 내렸고 안병길 의원이 그 SNS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해당 의원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병길 의원님께서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이 행사 주관은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하기 이전에다 이루어졌었고 계약을 장소를 임대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 제가 박광훈 대표 원내대표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전화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아, 저 행사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됐다는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안병길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좀 나왔나 봐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정말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아, 물론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단식의 취지,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비판할 수 있지만 조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저런 말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 여당 의원이 마치 지금 와서 어차피 명분 없으니까 와서 전복 먹고 그냥 이제 단식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저 상황 자체를 조롱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이게 자칫하면 더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에 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 행사 자체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병길 의원이 물론 뭐 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류의 상대방을 조롱하는 이런 류의 SNS 글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네. 근데 앞서 저희가 오늘따라 국회에 사람들이 왁자지껄 웅성웅성 많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만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오늘 저렇게 시끌시끌했는데 바로 어제도 같은 장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아. 시계를 하루로 돌려보면은요. 네. 저 수산물 촉진 행사가 있었던 그곳에서 바자회가 열렸던 겁니다. 아하. 네, 이번 경우는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태일 재단과 함께 이 이주 아동 인권을 홍보하자는 취지의 바자회를 열었는데 네. 이곳에서는 시식 행사까지 있었다는 거죠. 감귤 주스, 떡, 견과류, 생과자 등을 판매하고 시식 코너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강성 지지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아, 여기서는 시식 코너를 운영했네요. 시식.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스에 난데없이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녀 대여섯 명이 난입을 해서 바자회 관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단식 중인데 감히 음식을 파냐, 누구 놀리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네. 당장 접어라, 어떻게 먹을 걸 팔 생각을 하냐면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 대표가 국회 주변에서 이렇게 단식 투쟁 중인 것을 의식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근데 전현평론가님, 근데 이제 앞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는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쭉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여당 주도 행사인데 지금 이 바자회는 전태일 재단과 박용진 의원님은 민주당 소속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그 박용진 의원실의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 해명을 들어보면 네. 보통 이런 작은 단체들이 국회에서 그냥 행사를 자체적으로 열기 어려우니까 의원실과 함께 이렇게 행사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일정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좀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은 이주민 아동 인권을 하려는 거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단식을 조롱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좀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대표 지지층이 보기에는 좀 크게 섭섭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 첫날 현장 취재를 갔었어요. 네. 밤늦게까지 현장에 갔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치권이야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국민들끼리 서로 너무 증오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이게 좀 번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저 천막 주변에 밤에 좀 많이 와 있었는데요. 일부 추정컨대 극우 유튜버들이 와서 이 대표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뿐만 아니라 저 단식을 지지하고 같이 좀 동참하고 싶다라는 시민들에까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현상을 제가 목격을 하면서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정치권의 역할인데 오히려 정치권이 그런 것을 못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제가 정말 답답했던 부분은 그 인근을 지나가던 민주당 모 여성 당직자가 일부 극우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걸 제가 또 지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네. 뉴스에 보도되진 않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모 행사 참석을 위해서 치마 정장을 입은 상태였지 누가 봐도 행사를 위해서 이곳에 동참하려는 사람도 아닌데 네. 민주당 관계자로 보이니까 둘러싸고 폭행하려는 모습이 있어서 국회 경비대가 또 말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권이 국민의 갈등을 줄이고 통합하려는 모습을 좀 앞으로 보이셨으면 네. 합니다. 단식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건강 문제가 아마 이제 정치권의 공통 관심일 수 있겠는데 단식이 계속 이어질지 혹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단식이 멈출지 아마 정치권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